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면 헌혈자들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도 어려움이 큰데요. 대전 충남 세종 지역 혈액 보유량도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아산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헌혈에 나섰고 시차원에서도 헌혈자에게 아산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22일 14시 기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적혈구제제 보유량은 3.7일분. 일평균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한참 못 미치며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1.5일분이나 적습니다. 이처럼 겨울철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아산시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청 광장에 세워진 혈액 버스 안. 체열 침대가 금세 찹니다. 전혈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헌혈에 동참한 공무원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이런 어떤 헌혈 행사가 주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 공무원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 모든 직원분들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저희 아공노가 한번 힘단 데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도 헌혈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3천만 원 상당의 아산사랑 상품권을 확보해 헌혈자에게 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했고 올해도 우선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조 체계를 통해 헌혈 수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사랑 상품권을 각 만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회를 통해서 각 추진위원회에서 유관기관들, 관계기관들의 협조체계로 같이 동참하고 있고.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혈액 불황 속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동참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